그러면 이제 내가 저 검도 사범을 하나 초빙을 해왔는데. 와 오늘 옷도요. 네. 검도복을 입고 오셨어요. 네, 초빙을 해왔는데. 아, 네, 저, 이병철 사범님께서 저이 네. 사범이에요. 저 이름이 이병철이라고. 어, 돈이 많아가지고 이병철이.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범이거든. 그래서 나는 운동을 오래 안 해갖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구경도 좀 불러주고. 그 저기 목검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지. 야 아니 검도를 오래 하셨나 봐요. 야, 우리 양택조 선생님 새로운 모습인데요. 허리가 다 아프셨어.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. 시범을 네. 보여주시겠습니까? 아니 시범은 이제 내가 지금 못하고 시범은 이제 이 사람이 보여주고. 예, 예. 어. 나 기초만 보여줄게. 네. 네. 자 차렷 김하세 준비. 김하세 하나 둘 셋 넷 발도. 정면 배기 하나 한, 둘 하나 셋 하나 다음으로 가 수평 배기 준비 수평 배기 하나 둘 셋 하나 사선 내려 배기 하나 둘 셋 하나 착각 이게 이제 기본 동작인데 어,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저기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. 네. 지금 내가 하는 동작 따라 할 수 있잖아요. 네.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 방송 같은 데로 이제 내보내서 할 테니까 따라서들 하시라고. 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이면은 어떤 검법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 젊은 사범한테 시범을 내가 좀 보여줄게.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조금 멋있지만 아주 격렬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양 선생님 숨을 헐떡이고 계세요. 이게 운동량이 엄청난 거죠? 네, 운동량이 엄청나고 이게 하체가 우선 이게 쌓여야 네. 이 사람이 하는 이제 그 운동의 자세가 나온다고. 네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하체가 운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 후두를 쪽에 이 팔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신 운동이 되는 거지. 예. 자, 그럼 사범님께서 검법 시범을 예, 네. 정통 해동 검도입니다. 차렷! 준비! 발동! 근데 네. 근데 이게 여자들이 많이 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술이야 지금 운동보다도. 근데 운동도 그래요. 되고 예술도 되고. 아니 이상현 씨 왜 나오신 거예요? 아니 배우려고. 아니 조심하세요. 갖다 놓는 것도 힘들어. 자. 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인사하고. 네. 수고하셨어요. 야, 아니 이 김선우 교수님 이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. 네, 뭐 건강하신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시작하기엔 조금.